오늘 밤이 걱정입니다.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더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극한 호우 지역에 알림 문자가 제대로 발송까지 안 되는 이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 대처가 잘 될까 걱정인데요. 얼마나 더 내릴지 조현선 기자 불러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앞서 언급한 이 기상청의 재난 문자의 혼동, 이 부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당초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 31분 해당 지역이죠. 서울 구로구에 재난 문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제때 보내지 못한 겁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3시 31분 재난 문자에 해당 지역은 구로구 오류동과 고척동, 개봉동, 궁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오후 4시 이 지역을 제외한 구로구 구로동을 비롯해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부 지역에 재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기상청 설명은 비구름 때 이동 속도가 워낙 빨라 5분 내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전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난 문자는 작년에 인명피해까지 입힌 폭우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자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에 시범 운영을 했고 오늘이 첫 사례가 됐습니다. 조건은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에 9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단순하게는 시간당 72mm의 비가 쏟아질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폭우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이었는데 첫날부터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밤 비는 얼마나 더 내리겠습니까? 네, 이번 비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밤 사이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더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예상됩니다.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청계천도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내일 오후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지만 내일 밤부터 장마 전선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